엄마. 목소리 엄마 좀 어때요? 괜찮아. 저녁 잘 먹었어? 어. 그래요. 아무튼 저기 막내랑 병원도 잘 있다가 나와 엄마. 나도 잘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있으니까. 그래. 조심해서 천천히 다녀 그래. 어, 알았어 엄마.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던 것 같고,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모습이 있고,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. 이럴 땐 또 싫어하고 이럴 땐 또 엄청 좋아하네. 너무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비록 아파서 함께 있는 거기는 한데 그 덕에 엄마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, 동생하고도 그렇고 가족끼리 더 오히려 끈끈해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면 엄마가 아프신 이후 꼭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. 이모. 네, 고생했슈. 수고했다. 진작 한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미루기만 해가지고 사면 그냥 사는 걸 왜 이렇게 미뤘나 몰라. 그래요. 이모와 함께 전자제품 매장에 온 훈영 씨. 엄마 퇴원 선물로 공기청정기를 사러 왔다. 큰아들 노릇 한번 진하게 하네. 응?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. 그럼. 그래. 얘들은 엄마를 위해서라면은 진짜 뭐든지 1번이에요, 1번. 첫 번째가 다 엄마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. 아니, 저녁 때 뭐 연탄 딱 뿌리는 거를 식당가 뭐 그런 게. 엄마를 위한 선물은 또 있다. 분홍색이 예쁘긴 해, 역시. 예뻐, 그거. 아, 그거 예뻐. 엄마 이거 입으면 딱 맞아, 내가 볼 때. 아, 이거 예쁠 것 같아. 이거 예뻐? 예쁠 것 같지 않냐? 그거 탁월한 초이스. 우리 이걸로 하자. 어, 내가 결지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내가 사기로 했는데. 연포탕 많이 해줘, 연포탕. 어? 아, 너 오늘 무리한 거 아니야? 아니, 오늘 쓰려고 돈 빼놨었어. 어, 그래, 아유. 청정기는 진짜 살라고 빼놓은겨. 어, 이모가 맛있는 걸로 아유. 보답할게. 늘 주고 계시오. 며칠 후. 입원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. 오늘 병원에 며칠째 우리? 오늘 6일째. 딱 6일이에요, 6일. 어, 6일째. 일단 수치도 다 좋아졌어. 상태 다 좋고 하면 나가 된다고 오늘 나가고 아니면 오전에 내일 일찍 나갈 거야, 정리하고. 알았어. 하루만 더 파이팅 하면 돼. 알았어. 머리 말려고 오겠어. 엄마가 암진단을 받은 이후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훈봉 씨. 이게 25cm 되면은 그 서울에 소아암환자한테 이제 그 기부하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. 그쪽으로 이제 머리 25cm 기부하면은 그쪽 이제 어린이들이 가발로 이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기부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습니다. 바르거나 그렇진 않는데 처음엔 엄마 드리려고 길렀는데 다행히 옥선 씨는 항암 부작용이 덜했단다. 아이 그거 자니까 힘들어서 안 돼. 아 배가. 또다시 옥선 씨 배에 복수가 차올랐다. 뻔뻔하네 지금. 몸이 부어서 그래. 몸이 다리가 이것 많이 벗어야지. 다리가 이렇게 많이 벗었네요. 나 가졌을 때도 뭐 지금 나오만큼 배 나왔었어? 배? 어. 아유 이거보단 날 다리 가선 조금 더 만석될 때는 좀 더 나았지. 나 낳긴 잘한겨? 잘했지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 더 날 걸 그랬어. 아, 하나 더 낳긴 나도 안 날라고 했다며. 아니 지금 와서 어? 너무 내가 아들 딸한테 호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저기에서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. 시동생 둘에 뭐 우리 식구에 뭐 열한 식구 4대가 살았는데 아유 낳고 싶어요. 아유 붓대서 지금 붓대서 밥 해먹는 데는 굳이 막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붓대서 밥 해먹고 막 그래갖고 아유 힘들어서 안 날라 그랬죠. 근데 서민이가 왜 생긴 애를 안 낳느냐고 마음이 아달해갖고 나 났는데 지금 와서는 아이고 안 날라고 그런 거 왜 그런 말을 왜 했나 싶은 게 가슴이 짠해져. 그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지나가듯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. 괜한 말을 했었나. 아들에게 미안해진다. 그날 오후. 예, 건강하세요. 엄마. 천천히 와.
드디어 퇴원이다. 혼자 울 수 있어, 엄마? 응, 나 걱정하지 마. 천천히, 엄마는. 꼬박 일주일 만에 집에 가는 길. 그런데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니라 대학병원 응급실이다. 어, 뒤에, 뒤에. 힘들어, 엄마? 좀만 참아. 빼면 괜찮아지. 아유, 집에 간 지 오늘 힘들어.